뭐랄까 우리 부족이 다 같이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콩콜 따면서 야 나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의 힘을 내가 실었다 이런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보람있지. 도전 하나는 넘겼으니까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 동물하고 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고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 그게 저의 제2의 도전이에요. 저는 원래 이제 도전 과제가 뭐 슈트 없이 한번 바다에서 해보겠다 해서 뭐 아 이제는 공포증 좀 극복한 것 같다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서 바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파래지고 파도를 보니까 그건 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여기 블루홀이라는 곳 한번 다 같이 갈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즐겨볼 생각입니다. 블루홀. 형은 뭐였지?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 못 참겠어. 그리고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10kg 많이 쓴 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기 전까지 살이 안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게 보정 가지가 살이 안 찌는 게 지금 좀 찌신 것 같아 살이. 예,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더 찐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팟은 유지로 도전을 하고 이거 다음 스팟에서 제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하는 걸로. 예. 그건 아직 못 적었습니다. 너 안 적을 거지. 너는 네, 꼭 있어. 아니 그래도 뭐 제가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데 좀 더 예 네, 군대 가기 전에도 사람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원활하지도 않았었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처음으로 제 스스로 하는 방송인데 너무나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즐겁고 좋은데 정말 이 분위기 이 즐거운 생활 안에서 내가 평생토록 아 내가 그때 정한 거 그래서 평생 동안 지켜나갈 수 있는 뭔가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가진 목표 70%? 근데 세 번째 목표가 와서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자. 이제 아홉 번째 되니까 즐기면서 하자. 다른 부족원들이 막 얘기하고 싶을 때 혼자 이러고 있을 때가 정말 생각할 때예요. 내일은 뭘 하지? 내일은 어떤 그림을 담아서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때는 이제 얼굴이 또 현실을 다 웃어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 보면 감독님이랑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미 병만이는 PD 마인드, PD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뭐 시나리오도 없잖아. 대본도 없잖아. 자기 스스로가 이 제작진에서 이 환경을 주어지면 병만이는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모습을 보일 거고 그런 것들을 틈틈이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 와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 정말로 아까 여정이랑도 얘기했지만 드라마 찍는 것보다 힘들어. 근데 즐거워. 그리고 참 많이 웃어. 그거는 네 스스로가 남들 그렇게 즐겁게 해주고 있는 이미 상태.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큰 프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 뭐 우리가 다 성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거 언제 먹을 겁니까? 이거는 솔직히 형님 말씀해 주세요, 형님. 이거는 사실 우리 제작진을 위해서 만든 요리고. 아, 진짜. 독장님이 우리 제작진은 진짜 푸짐하게 먹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나봐요. 그리고 딱 저희는 여기에서 그대로 빠지겠습니다. 이걸 오픈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드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서 그걸 찍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네. 어? 그 자리로 가서 우리가 찍을게요. 저 오디오 그대로 영한우님 제가 녹음용 카메라 전 지원 감독님 난 경찰이 형 수중 카메라 자 오늘 토크는 각자 극기입니다.
드세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오세요, 감독님.